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. 새롭지 않나요?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가방.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. 제가 가방을 너무 좋아한다고. 그래서 몇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오늘도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팀벅2 제품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뭐 새 제품이 나오거나 이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. 팀벅을 워낙 좋아하는데 팀벅이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좀 있어요. 근데 어쨌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것도 맞는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 세계 어디 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또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낼름 지름신이 강림하여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. 최근에 본의 아니게 좀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뭐 생방송, 라이브 방송 뭐 이것 때문에 촬영 장소에 가야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이래저래 들고 다닐 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가방은 제가 요 가방인데요. 이 가방도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. 기본적인 물품들을 다 여기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말고 짐을 좀 많이 옮겨야 될 때 필요해서 토틀백 같은 거 하나 좀 큰 사이즈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팀벅2에서 세일을 해서 하나 질렀습니다. 오늘 지른 가방은요 이렇게 토틀백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 하나랑 그 다음에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요만한 가방을 하나 샀어요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요거는 팀벅2에서 나온 3-way 폰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폰이 좀 큰 폰들은 잘 안 들어가기는 해요. 그런데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버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. 요걸로 주로 뭐 했으냐면 물론 핸드폰 넣을 때도 있는데요. 핸드폰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. 그런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 안경에 서리가 많이 껴서 걸어 다닐 때는 안경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다닙니다. 그래도 상당히 있으면 편리해서 하나 더 장만했어요.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조금 다르네요.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이건 좀 소프트한 거고요. 이거는 조금 뻣뻣한 재질로 되어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되게 부드러운 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.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 넣고 뭐 이어폰이나 이런 걸 여기다 넣는데 요즘은 뭐 블루투스 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다 넣을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선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얘는 전에 거랑 유사하긴 하는데요. 첫 번째로 그냥 외형적으로 달라진 거는 뒤에 여기 보면은 허리띠나 이런 데 끼울 수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. 근데 요거를 없애고 찍찍이로 이렇게 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찍이 붙일 수도 있고 뭐 허리띠에도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리띠에 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위아래가 막혀 있어서 허리띠를 풀러서 끼워야 돼요. 얘는 요게 달려 있어서 조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서 이 줄에다 붙일 수 있게 벨크로로 아주 튼튼한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는 역시나 이렇게 뽀송뽀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얘는 구멍이 없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어폰 케이블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걸로 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역시나 안감은 되게 보들보들한 거고 오 요게 좀 바뀌었네요. 요게 요 벨크로가 전에 있던 벨크로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먼지가 묻으면서 이 벨크로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. 이게 열려 있을 때는 옷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옷을 망가뜨리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벨크로가 효과가 약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얘랑 궁합이 잘 맞아서 역시나 여기도 두 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방을 사면 필수적으로 이걸 하나 더 사는 더 사게 돼요. 일단 뭐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 28,000원짜리인데 9,800원인가? 거기에 할인을 또 더 받아가지고 샀어요.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총 가격은 원래 가격은 20 얼마였는데? 뭐 일단 적었는데 모르겠는데 228,000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가방이 엄청나게 세일을 해서요. 한 70% 세일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얘 49,000원, 얘 9,800원. 근데 거기에 또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다 해서 44,000원에 샀습니다. 배송비 공짜로 싸죠. 요 가방 한번 볼게요. 이 가방도 짜잔!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건데 오 원래는 여성용 가방으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여성용 토틀백으로 나온 건데
저는 짐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 때려놓고 갈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.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. 사이즈는 되게 크고요. 얘의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요. 러그 여성 캐주얼 숄더백이랍니다. 아, 말 어렵네요. 여성들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어깨에 걸고 다니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. 어쨌거나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요? 가방이 들고 다니기 좋으면 됐죠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쇠로 되어 있는 바클인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얇은 우산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여기 늘릴 수 있게 되어 있고, 그리고 중간은 뭐 고리가 없고, 팀버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로고는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뭐 하나 끼워서 넣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뭘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별건 없고 대신에 지퍼가 있네요.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이거 뭐지? 아하,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맬 때 추가로 매는 끈이에요. 요게 팀버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. 대부분 메신저 백이고 이렇게 어깨, 숄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해서 튼튼하게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. 자전거 탈 땐 이거 꼭 하셔야 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숄더 백은 자전거 타다 보면 이게 쑥 하고 내려오거든요. 그럼 핸들을 치거나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어쨌거나 저는 이것만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아하, 이렇게 주황. 이게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. 뭐냐면 키를 걸어 놓는 거예요. 키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키를 또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서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빼가지고 열고 다시 집어넣으면 가방에서 잃어버리지 않거든요. 찾기도 쉽고.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. 짜잔. 오우, 안은 또 형광주황색이에요. 지금 오늘 촬영할 때 색깔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네요. 형광주황색이고 이렇게 어깨, 숄더백 끈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는 보이시나요? 포켓이 있어서 뭐 자질구레한 거 너무 굴러다니지 않게 넣을 수 있는 뭐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포켓이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옆에 놓을 수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꽂기 좋은 사이즈의 칸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쪽은 노트북이나 혹은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아, 이건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. 이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에를 피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. 다 때려놓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오씨,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좋네요. 여기 손잡이가 조금 딱딱한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이런 가방들은 어깨나 이런 데 메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부드러운 부드러울수록 좋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대신에 이걸 한번 이렇게 접어서 안에 뭘 넣었나요? 심지어 넣지 않았는데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말랑말랑한 걸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아이고 아이고, 자꾸 소리가 나네. 얘는 이렇게 해서 어깨 여기다 끼면 되고요.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 요렇게 메고, 요렇게 중간인가요? 반대쪽으로 요렇게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요렇게 메고 요렇게 메는, 그렇게 해서 X까지는 아니고 사람인자 형태로 묶도록 그 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고, 제가 쓰려고 하는 용도는 프린트나 이런 종이 박스 있거든요. 포트폴리오 박스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샀는데 딱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사이즈면 A3 정도 사이즈가 딱 들어가니까 A3 박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. 별거 없어요. 그냥 가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. 이런 가방도 있다라는 거 좀 소개시켜 드리고,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팀버그에서 돈을 받거나 뭐 제품을 지원받은 것도 없어요. 제가 애착이 가는 모델 중에 하나라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. 팀버그라는 브랜드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메신저 백을 만든 꽤나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. 도시에서 활동하는, 짐을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꼭 들고 다녀야 되는,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실용적이고 훌륭한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. 가격도 저렴한데 국내에서 제조하는, 이거 제조 핸들링을 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. 근데 그 브랜드들은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, 그 다음에 세일도 잘 안 해서 저도 잘 못 사요.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, 팀버그2는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
또 한 번 가지고 나왔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팀벅 제품 한번들 보세요. 여기 2월 된 모델이나 혹은 뭐 단종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심하게는 70%에서 80% 가까이도 세일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나올게요. 감사합니다.